엄연히 성수혜전 씨 인턴이고 1등 소속이야. 이러는 거 정직원 결격사라고? 이렇게 잘생겼는데 정직원이 못 된다고요? 어. 못 돼. 절대! 아니 과장님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. 나온 선배한테 정식으로 따질 겁니다 저. 어머머머 또 선배가 그러네? 그러네? 팀장님이라고 부르라고. 아니 학교도 선배고 회사도 선배고 심지어 인생도 선배인데 아니 선배님을 선배라고도 못 불러요? 저 강나온 선배 하나 보고 이 회사까지 왔다고요? 그런다고 팀장님이 인턴 말을 퍽이나 들으시겠다? 우리 나온 선배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? 아무리 악명 높기로 소문나고 어? 야. 마녀네 악마네 사이코패스네 해도 왜? 우리 나온 선배가 인성이 개 차라니 것처럼 보여도 어? 일만의 상식이 없어? 없어? 없는데 상식? 우리 후배님은 마녀, 악마, 사이코패스, 인성 개차반 선배한테 뭘 그렇게 따지고 싶으실까? 선배 그게 아니라 방으로 와. 선배, 아이,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. 왜 또 뭐? 선배 아무리 저를 아끼셔도 이렇게 단둘이서 방에서 보자고 하시는 건 좀. 따질 거 없으면 나가. 저는 마케팅을 해도 착하게 하자는 거죠. 저랑 같은 대학 나온 배우신 분이니까 문화유산은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저 그리고 XUBT 말이에요. 조사해보니까 이상한 종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? 비건 재료를 쓴 게 아니라는 소문에 아직까지 동물 실험한다는 얘기까지 아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... 무슨 문제? 인턴 나부리기가 조사를 했던 문제? 아니 한 장이라도 읽고... 서은호! 첫 인턴으로 내 팀에 배치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내 밑에서 정의로울 거면 마케팅을 하지 마!